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이 싹쓸이하는 2차 전지 2주식 9월 주도주 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열흘 전부터, 11일 전부터요, 2차 전지 더 이상 밀 곳이 없다. 저점 공략 2차 전지. 계속해서 2차 전지 2기업 바닥 짚고 세계 1위 됩니다. 계속 지금 2차 전지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LG엔솔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LG엔솔을. 그랬더니 LG엔솔이 오늘도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가 요때였습니다. 열흘 전에 LG엔솔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다. 60일선 돌파할 때부터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온다. 자, 그중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열흘 동안 거의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LG엔솔이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2차전지 본격적인 영상 소개에 앞서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홍주식에서 지금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자,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자, 오늘도 포스코 엠텍 자, 2차전지 종목들이 대거 당일 주도주 검색식 안에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당일 주도주가 또 어떤 종목인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검색식도 여러분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검색식으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홍주식의 기법을 적용한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홍주식의 오토트레이드 홍프로 자, 바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매수 매도가 되는 프로그램 요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보여드립니다. 오늘도 홍프로 프로그램은 이렇게 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검색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장중에 7%가 넘는 한번 올랐다면은 대형주가 6에서 7%씩 매일같이 거의 10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지금 이제 2차전지 종목이 올라갈 때 누가 사는지를 봐야 됩니다. 누가 사는지. 자,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뛰어난 종목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열흘 전에 10일 전에 11일 전부터 뭐라 그랬냐면 LG엔솔이 외국인의 원픽이다. 예, 이때는 외국인이 다른 거 안 사고 LG엔솔만 사기 시작을 했어요. 열흘째 계속 사고 있으니까 LG엔솔 계속 오르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LG엔솔이 많이 올라가니까 딴 종목도 이제 다른 외국인들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바로 9월 달에 주도주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자, 이제 9월 달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 9월 달 주도주를 알아야 된다. 요겁니다. 9월 주도주 탑10 종목을 딱 요렇게 가이드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2차전지하고요. 2차전지 중에서도 어떤 종목인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예, 9월 달 주도주가 될지 요 9월 달 주도주 탑10 종목 안에서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받아서 꼭 먼저 보세요. 또 9월달 한참 지나가지고 다 올라간 다음에 보지 마시고 지금이 9월 첫 영업일입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주도주, 문자에다가 주도주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자, 여기 안에 또 2차전지 종목도 들어있습니다. 자, 바로 요 종목 꼭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요. 또 초보자분들, 또 2차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자, 내 종목이 과연 또 어떻게 움직일지 딱 요 9월 주도주 탑10 종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보자분들 특히 다른 종목 사서 또 엉뚱한 종목 사서 물려있지 말고 제가 요렇게 딱 찍어서 열흘 전부터 LG에너지 솔루션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9월 달에 또 탑10 종목 요거 꼭 확인해 보시고 초보자분들 다른 거 해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요것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수급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 외국인이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여기 보시면 코스피 외국인이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이 나오죠. 첫 번째가 포스코 퓨처엠 보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여기에 LG화학,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자, 10등 안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누굽니까? 자, 바로 예, 2차전지입니다. 네, 자, 그만큼 2차전지 종목을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웃기게도 2차전지 종목들 별로 안 좋다고, 실적이 안 좋다고 연일 깝니다. 맨날 안 좋은 얘기하고 지네들은 사요, 이렇게. 예, 지네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외국인이 지네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제가 11일 전부터 포착을 하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바닥 찍었다, 아직 안 올라가고 있을 때 열흘 전부터 2차전지 바닥 찍었다 바닥 찍었다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예, 급등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달 되자마자, 9월 첫째 날에, 첫 번째 예, 영업일에, 9월 2일이죠 이렇게 2차전지 종목들이 대거 올라갔습니다. 차트를 보면은요,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차트 플러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급. 예,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바닥에서 누가 사느냐야, 누가. 여기서 외국인이 사는 게, 2차전지 종목들을 대부분이 외국인이 사고 있으면 얘네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열흘 전부터 계속해서 홍주식에서 제가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이유는, 홍주식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홍주식이 2차전지 종목을 집중적으로 찍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찍어요. 그러면 얘가 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간다는 얘기야. 벌써 열흘 전부터 찍기 시작을 해서 매일같이 2차전지 종목을 찍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2차전지가 가는 줄 알아야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오늘의 1등 기업이 누굽니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외국인 1등, LG에너지 솔루션은 벌써 주간 2주 동안 외국인 원픽 종목은 LG에너지 솔루션. 근데 벌써 예, 많이 올랐습니다. 30% 40% 가까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그러면은 수급이 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완성품 업체에서, 그죠? 완성품 업체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소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그죠? 그러면은 소재라 그러면은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또 원재료를 만드는 리튬. 예, 그래서 리튬 쪽도 보시면은 계속 하락하던 리튬 가격이 8월 말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이게 8월 말이에요. 8월 말에 요렇게 하다가 대가리를 딱 뜹니다. 요런 식으로 대가리를 들면서 이제 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징조도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음극재, 양극재를 둘 다 만드는 회사가 어딥니까? 바로 국내 유일의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거래대금이 3,300억이 나오면서 오늘 15% 가까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를 보더라도, 자, 보세요. LG에너지 솔루션 올라갈 때도 다른 2차전지 종목들 안 움직이고 있다가 이렇게 20일선 위에 딱 올라서 놓고 올라갈 준비를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60일선까지 다 떨어졌어요. 예, 이제는 조정이 나오면은 조정이 나올 때일수록 모아가야 되는 거죠. 왜? 급등이 나왔다는 소리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1등 종목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종목 더 보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60일선 뚫으면서 자 36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포스코 홀딩스는 요 직전 고점이었던 자리 있죠. 여기 잘 봐요. 종가가 36만 9천원 위로 요런 식으로 딱 올라가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물론 여기에 이제 37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포진하고 있지만, 또 여기 38만원에 120일선 있고요. 39만원에 중심선이 있습니다. 자, 올라갈수록 강력한 저항선이 많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자, 39만원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예요. 물론 가다가 조정을 살짝 받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이제 60일선 돌파 이후에 자, 이렇게 살짝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좋은 찬스다. 그 다음부터는 반등의 소지가 있다. 외국인의 수급이 포스코 홀딩스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외국인이 오늘부터 기관도 들어오고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상위 랭크에도
자, 포스코 홀딩스가 10등 안에 드는 이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또 한번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고, 자, LG엔솔 같은 배터리 완성 업체에서 이제는 소재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는 뭐예요?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이다. 이거를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직전 고점이었던 23만원대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저항대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잘 봐요. 여기. 그러면 요 밑에 중심선하고 120일선하고 다 있죠. 그렇다면은 저항선까지의 반등은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 다음에는 바닥권에서 외국인의 수급으로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7만원대 돌파가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의 수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